What is tha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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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기미, 군대기미, 군대기미! Where is army ant? 와! 군대기미요? 군대기미, 군대기미! 와! Aquí, viendo aquí, near? 아하! 오, 갈까? 그러면 together we go? We can go?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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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분이 군대개미를 잡아오셨어요. And the and the house and the and the ants big. Yeah. Right there. Where is? How long? How long? 3 minutes. 라피드.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와 아마존 7위차입니다. 우리 헌터분이. 갑자기 찾아주셔가지고 여기 가까운 거리에 있대요. 군대개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개미는요 확실하게 집을 짓지 않는 방랑개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까 3분 거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헌터분들은 날아다녀서 3분이지 야 우선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알미엔트. 아 나 진짜 여기 없다고 팔 뻔 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5분 이상 걸었습니다. 아 근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헌터분 진짜 빨라요. 이 군대개미가 근데 지금 간다고 해서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얘네가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를 갑자기 발견하셔서 잡으신 거라서 저희한테 굉장히 빨리 오셔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와 근데 지금 빵님이 안 계시잖아요. 빵님이 지금 낚시를 간 상태인데 이거를 놓쳤다가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우선 이동 중에 있는데 우선은 가서 상태를 보고 이따가 또 볼 수 있으면 또 와서 빵님에게 소개해주고 우선 잡아간 거를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빵님 미안해. 지금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찾았어요? 와 진짜 와 진짜 군대개미다. 군대개미 군대개미 어디? 아 그러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이 군대개미 행렬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와 여러분들 제가 평생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군대개미 행렬입니다.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정확한 페로몬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길목으로만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캡틴 땡큐 땡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행렬이 엄청 길고 저쪽 안에서 쭉 오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제일 잘 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럽고 제가 이 친구를 찾으러 다니는지 거의 일주일 만에 사실 영상으로는 뭐 찾으러 간다고 가끔 말했지만 사실 계속 내내 찾았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어떤 행위냐면은 일개미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알이랑 애벌레랑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곳에 애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이 행렬 중간에 이런 식으로 여왕개미 또는 알과 애벌레를 지킨다고 쓰여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야야야야 오야야야 병정이 물었어. 병정이 턱이 얼마나 크냐면 이걸 그냥 물어버립니다. 이렇게 와 얘네 침이 있나? 와 굉장히 사납죠? 이 군대개미는 남미 아마존과 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군대개미는 이렇게 생겼고 똑같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날카로운 턱을 지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군대개미의 일개미들은 거의 다섯 개의 종류로 나뉘는데 뭐 소형, 중형, 우와 손이 올라왔었어. 소형, 중형, 대형, 뭐 버금 대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뉘거든요. 진짜 저그의 울트라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바로 아마존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군대개미라는 녀석들입니다. 아 자연에서
이 개미 숫자로 따지고 보면 이 군대개미가 한 군체로서 가장 큰 군체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대개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머리가 하얀 친구는 병정개미이고요. 여기 작은 친구들은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계급으로 나뉘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각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한 군체입니다. 이 많은 개체들이 한 군체로서 활동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지금 보이시나요? 병정개미가 하는 일은 이 행렬을 지키는,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작은 일개미들과 큰 병정개미들까지 같이 돌아다니는데 방금 알을 옮기는 일개미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애벌레도 옮기고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대형 병정개미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친구가 아마 버금 병정개미일 겁니다. 두 번째로 덩치가 크죠. 큰 먹이와 큰 물체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군대의 행렬은 저기 안쪽 숲까지 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페로몬을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오!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방금 풍뎅이 종류를 한 마리 잡아서 지금 헌터분께서 바로 먹이로 한번 줘봤거든요. 지금 이 풍뎅이를 사냥하기 위해 갑자기 이 군대개미들이 일제히 한 곳으로 응집을 해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있는데 이 군대개미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자연 생태계의 생물들도 있는데요. 개미살이라는 친구랑 뭐 개미나비 또는 기생파리 등등이 있습니다. 개미새가 가장 똑똑한데 이렇게 군대개미가 많은 곳을 헤집고 다니다 보면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곤충들이 도망갑니다. 그때 캐치하고 사냥해서 먹는 건데요. 이 군대개미들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개미들이 많죠. 아마 여기 분명히 임시 휴식처를 만들어 놓고 여왕 또는 알이나 애벌레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무서워. 야, 와, 여기 많다. 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임시 휴식처를 보통 만들어서 얘네들은 살아갑니다. 보통 먹이랑 알과 애벌레는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 녀석들이죠. 와, 근데 얘네 이렇게 많은 개체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량을, 에너지를 비축을 할까? 여러분들, 이 군대개미가요, 그 아시죠? 개미 킬러인 개미 핥기도 이 군대개미만큼은 피한다고 하네요. 자, 우선은 핀셋으로 병정개미를 잡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와, 행렬이 너무 길어서 따라갈 수가 없다. 이 행렬이 여러분들 한 장소에서 군대개미가 지나갈 때 거의 보름 이상도 그냥 쭉 간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애가 아니라 얘 지나가고 다른 개미가 오는 행렬 숫자로 쭉 이렇게 가는 게 한 포인트에서 봤을 때 15일 동안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은 거고 기록상으로는 대략적으로 5천만 마리가 기록이라고 합니다. 야, 일로 와봐. 자, 지금 한 마리를 잡아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 병정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에서 전통요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살이 찢어지거나 다쳤을 때 그 상처 부위를 봉합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 병정개미한테 한번 물려보도록 할게요. 얼마큼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해봐. 이렇게 하니까 바로 물진 않네? 어려웠어. 떨어졌어. 아이고, 다시. 근데 날카롭긴 하다. 이거 보이시나요? 힘이 좋아요, 얘네가. 확실히 힘이 좋고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따끔따끔하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를 이제 문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만 두고 그러면은
머리에는 신경이 그대로 있어서 한다는데 안 떼시네요. 와, 살이 이 상태로 찝혔습니다. 파고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군대개미는 몇 종류가 살아가는데 이 아마주니카에 사는 친구들은 미국 방랑개미 속에 속한다고 합니다. 와, 우선은 만나봐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하늘을 보고 찍는데 오늘 최초로 이렇게 아마존에 와서 뿌듯한 것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입군개미도 총알개미도 신기했지만 저는 군대개미를 보고 싶었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와, 다시 봐도 정말 장관입니다. 이 군대개미는 행렬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잠시 멈추는 순간은 여왕개미의 임시 은신처를 만들고 지키거나 이렇게 야생동물이 군대개미 행렬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게 하늘숲번데기를 줘봤는데 달려드는 거 보세요. 우와, 다시 한번 이렇게 슬로우모션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근데 개미를 주로 먹는 개미핥기마저도 이 군대개미를 피해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군대개미는 지나가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을 정도이니 거의 죽음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 한번 행렬을 살짝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어? 반응이 별로 없는데? 아, 이게 고무여서 그런가 보다. 오, 야, 고무... 야야야야야야, 병정이 보니까 달라. 야야야야. 네, 여러분들, 신개미는 굉장히 수성전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수성전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신개미조차도 군대개미한테는 쪽도 못 씁니다. 그냥 한번 걸리면 다 털어버린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야간에 산악을 한번 하이킹을 할 건데 아무래도 어제 비가 오고 오늘 기온이 낮은 관계로 다트프록이나 유리개구리, 왁싱몽키트로프록 친구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고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투어 끝나고 여기 아마존에서 바로 이키토스로 넘어가는데요. 이키토스 가서도 컨텐츠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먹을 거를 파는 시장인데 그 발렌 시장이라 해서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할 거고 아마존에서 낚시하는 것도 좀 더 알아보고 더 할 예정이니까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 너무 그래서 흥분 상태여서 숨이 차고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봐봐, 나 손에 이거 붙어 있었는데? 우와, 근데 움직여. 여러분, 지금 로치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뭐가 이게 걸리적거려서 봤더니 군대기 머리통이, 와, 더듬이 움직이는 거 봐. 자, 저희랑 함께 했던 우리 캡틴입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이제 저희는 이제 아마존에서 도시로 떠납니다. One more, Captain. Plata. 아, 이제 저희 떠난다고 울어주시는 거예요. 형, 충성. 형. 저희 다른 캡틴이신데 저희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투어를 끝냈습니다. See you. Please don't go. Please don't go. See you later. 자, 저희는 이제 도시 시내로 나왔습니다. 정글 탈출 너무 건강하게 잘 맞춰서 다행이었고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 내일 오전 6시에 연다고 해요. 뭐 악어부터 뭐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 분양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식용으로요. 가서 구경도 하고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